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선조 입장에서는 자기는 도망갔는데 나머지는 다 잘 싸워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시기 질투가 나고 좀 민망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웅들이 다 죽거나 없어지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순신은 노량에서 알아서 죽어줬지요. 그죠? 그리고 뭐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 권율 장군도 전쟁 직후에 그냥 목숨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곽재우라고 들어봤죠. 홍의 장군. 이 사람은 괜히 살아서, 원래 전쟁 끝나면 공신들은 다 상을 받아야 되죠. 근데 선조는 반대로 시기 질투라니까 야 내가 이러고 있다가는 죽겠구나 싶어서 곽재우 장군은 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곡식을 끊고 열매만 따먹고 살다 죽습니다. 아, 그리고 유성룡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전쟁의 책임을 혼자서 다 짊어지고 파직을 당합니다.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공직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상골로 들어가서 반성문을 썼으니 그것이 뭐예요? 징비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전쟁 영웅들이 다 죽거나 쫓겨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모든 공을 선조는 누구한테 돌린다? 중국한테 돌립니다. 중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지 실제 나를 비롯한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쟁 끝나고 상 받은 사람은 없을까요? 있어요. 상을 누굴 줬냐면 여기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 벌어지자마자 서울에 있던 선조가 경복궁을 버리고 멀찌감치 여기는 의주로 튀죠. 여기는 중국으로 가려고. 요 의주까지 가는데 이 백성들이 비 맞으면서 가거든요. 쫄쫄 굶으면서 막 백성들이 돌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때 처음에는 수백 명이 따라 나섰지만 나중에는 끝까지 남은 건 한 10명 남짓, 몇 명 안 남거든요. 끝까지 선조를 호위했던 사람들한테만 상을 줘요. 나머지 전쟁 영웅들은 몰아내고. 이것이 선조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 질투가 많은 선조의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친자식이었어요. 광해한테는 세자를 안 주다가 여기는 전쟁 벌어지고 자기가 딱 튀기 전에 아들 광해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왕실을 나누자. 왕조를 나누자. 뭐라고 그러죠? 분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광해한테 세자 직위를 주고 힘을 실어준 다음에 너는 나가서 의병을 일으켜 싸워라. 나는 틀 준비할 테니까. 이래갖고 왕조를 나누고 실제 광해가 열심히 의병을 이끌고 싸우거든요. 그 전쟁 영웅이에요. 백성들의 신망이 상당히 높았다니까요. 근데 다 죽거나 없어졌는데 광해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자식?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조선왕조실록 함께 하신 분들 알죠? 권력 앞에서, 왕조 앞에서 애미애미 부부자식, 형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식이고 나발이고 쟤 좀 어떻게 안 되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선조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자, 광해, 오늘부터는 이제 광해인데요. 광해가 누군지 그 가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선조의 원래 부인이 있습니다. 중전이 있는데 이 중전이 누구냐면 바로 의인 왕후라는 부인이에요. 근데 여기는 의인 왕후는 후사가 없어요. 자식이 없이 그냥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럼 의인 왕후가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중전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새로운 중전이 누구냐면 임진왜란 끝나자마자 이분이 돌아가세요. 새로이 19살 소녀를 50먹은 임금이 신부로 맞이하게 됩니다. 손녀딸 같은 여자를. 이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인목왕후라는 여자입니다. 선조가 너무너무 이뻐했던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선조는 의인왕후, 정실부인 사이에는 자식이 없는데 후궁 사이에 자식이 있어요. 이 후궁. 이 후궁이 누가 있냐면 공빈 김씨라고 있어요. 공빈 김씨. 이 후궁 사이에 자식이 있으니 이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자, 큰아들이 임해군이고, 자, 세자, 그러니까 정실부인의 자식은 대군이 붙고 첩의 자식은 군이 붙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그 유명한 빛나는 바다 광해군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누가 더 신하들한테 평판이 좋은고 하니 여기 있는 임해군은 포악하기가 그지없어요. 토하고 있죠. 임해군은 좀 평판이 안 좋고 여기는 광해군이 임진왜란에서 보셨다시피 아주 정의롭고 똑똑하고 자신을 낮출 줄도 알고 기가 막힌 사람이야. 그래서 전부 다 차기 대권주자를 여기는 광해군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선조는 전쟁 전부터 왕권을 여기는 광해한테 넘기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조는요 조선시대 광계 출신의 왕입니다. 직계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직계자손, 정실부인의 자식이 그 다음 왕이 돼야지 괜히 여기 있는 후궁의 자식이 왕이 되면 조선 왕실의 꼴이 이상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광해한테 왕위를 넘기기 싫어했던 게 여기는 선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로이 중전으로 들어온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이쁘디 이쁜 인목왕후, 이 정실부인 중전이 자식을 낳게 됩니다. 요 자식이 그 유명한 영창대군이 되는 거죠. 아직은 어리지만 적통입니다. 그럼 여기는 선조는 내심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여기는 적통의 자식을 왕에 앉혀야겠다. 내가 임진왜란 때 세자짜리를 여기는 광해한테 줬는데 요걸 뺏어서 얘한테 넘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여기는 광해군은 말을 못하고 얼마나 그냥 속이 부글부글하고 하루하루가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세자 생활을 16년을 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 16 정도 나이 되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만큼을 하루하루가 이렇게 위태한 상황에서 세자를 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선조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선조가 죽었으면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갑니까? 이 사람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셨고 현 중전한테 가잖아요. 그럼 이 중전 입장에선 자기 자식이 왕이 되면 좋겠죠. 근데 이때 영창대군 나이가 3살이에요. 근데 3살짜리가 왕이 될 수도 없고 된다 하더라도 여기는 시퍼런 광해군이 가만두겠습니까? 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인목왕후는 여기는 광해를 왕으로 그냥 추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광해가 선조 다음번에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바다 광해는 이렇게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광해군의 업적을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광해군의 업적은 요 모습이 뭐냐면요. 여기 있는 선조가 요 애기 있죠? 요 영창대군을 안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이고 옆에서 여기 있는 그 인목왕후가 씩같이 웃는 모습이고요. 그 모습을 저 멀찌감치해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광해, 세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광해 업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광해는요, 아버지 때 임진왜란이 벌어졌죠. 그럼 뭘 해야 됐을까요? 전후 복구 사업에 나섭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를 복구를 해야 되냐면 농경사회다 보니까 소실된 토지를 개간을 하고 누가 땅을 얼만큼 가졌는지를 알아야 토지세를 거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토지대장이 다 불탔거든요.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으니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양전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죠. 거의 다 역병이 돌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죽어가고 상처난 자리가 곪아서 썩어 죽어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야겠죠. 그래서 의서가 만들어졌으니 그것이 그 유명한 무슨 보감? 동의보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조선왕조실록을 제가 자세히 찾아봐도 허준, 동의보감에 관한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은 조금 여기에 힘을 실을 것이 이 동의보감은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가 돼 있거든요. 이미 보물에서 국보로 올라섰습니다. 축하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저 세상에서 허준 선생님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여기는 동의보감은 실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허준이라는 사람이 선조의 어이입니다. 그러면 왕이 죽으면 그 어이들도 같이 죽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죽이라 했는데 여기는 광해군이 어떤 이유인지 죽이지 않고 귀향을 보냅니다. 유배를 보내요. 그 유배지에 가서 쓴 책이 바로 의학의 대중화를 가져온 동의보감이다. 요 정도로 기술되어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실록은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없다 그랬죠. 야사를 참고해야 되는데 딱 죽이려고 그랬더니 허준이 그랬대요. 전하, 지금 사람들 전염병 도니까 제가 착한 건 기가 막힌 거 하나 쓸게요. 그러니까 이 책 쓰면 저 죽이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광해가 그래? 알았어. 책 쓰면 그때 가는 거야 너. 그리고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허준이 동의보감을 쓰는데 하루에 한 줄씩 썼다고 그래요. 하루에 한 줄씩. 오늘날 국보로 지정된 위대한 의학서적이 광해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동법 실시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대동법은 제가 좀 고민을 한 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강의가 아니거든요. 강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기 위한 한국사가 아니라 교훈을 얻고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한 지적사치, 어떤 인문학의 범주로 한국사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뭐 그 강의적 요소는 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건 뺄 수가 없어요. 어젯밤 꿈에 광해가 나타나서 야, 너 이거는 빼면 안 돼. 나의 전부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대동법이 뭔지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해는 조선 후기 사람이잖아요. 임진을 한 이후니까. 근데 조선 후기 되기 전에 이 조선시대 전기 쪽에 이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세금이 있었어요. 이 조선시대 세금의 종류가 세 개였습니다. 땅 있는 사람이 내는 토지세. 두 번째, 건강한 남성이 내는 그 국방의 의무죠. 병역의 의무. 가서 뭐 군사훈련 받고 이런 걸 역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정말 표현이 좀 그런데 골 때리는 건데요. 공납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납이 뭐냐면 각 지역에서 특산물을 중앙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오늘날은 정부에서 현찰로 뭐 현찰? 이게 화폐로 걷잖아요, 세금을. 그리고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각 지역에서 사다 쓰잖아요, 시장에서. 근데 조선 초까지만 해도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다 쓸 것도 없고 화폐가 발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의 특산물 지역에다 직접 부과를 합니다. 너희 마을 붓이 유명하냐? 붓이? 붓 100개 내. 너희 마을은 사과가 유명하니? 사과 100개 내. 너희 마을은 뭐가 유명해? 뭐 오징어가 유명해? 그럼 오징어 100마리 내. 이런 식으로 수백 수천 군데에다가 필요한 물품을 부과를 합니다. 현물을 직접 걷었으니 이것을 공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령이 만약에 우리 마을에 만약에 뭐 사과 마을인데 사과 100개가 부여됐어요. 그럼 우리 마을에 집이 100집 있죠? 한 집당 사과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바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이 호주들이 특산물로 내는 세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는 공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공납이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게 했는지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조선시대 행정체계라는 건 사실상 답답했거든요.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수백 수천 군데에다가 이거를 부과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 상주 하면 뭐가 유명해요? 꽃감 유명하죠. 근데 원래 상주가 실제로 사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앙에서는 상주 하면 사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과에서 곶감으로 지금 특산물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야 사과 100개 이래버린 거예요. 그럼 상주 사는 백성들은 사과가 어디 있어요? 곶감밖에 없는데. 어디서 사다 내 그거를? 마트 가서 사요? 마트가 없잖아. 그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상주 사또가 오늘날 같으면 어때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금은 직선제니까 지방 유권자들 눈치 보는데 그때는 중앙에서 임명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모가지 날아갈까 봐 여기는 백성들을 쫍니다. 잔말 말고 사과 하나씩 내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들 죽습니다. 그럼 인근에는 대구 가서 내야 되는데 대구가 어디라고 가 거기를. 그래서 대신 돈을 받고 대구에 가서 사과를 산 뒤에 관가에다 납부해주는 그런 상인들이 등장을 해요. 이런 상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납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원래 사과가 100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100원인데 이 대납관도 중간에 뭐 인건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 대납가한테 300원을 내고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내야 되는 세금에 몇 배가 오른 거예요? 3배가 오른 거죠. 여기 성인분들 많이 계시지만 세금이 갑자기 고지서에 날라온 건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미쳐버릴 노릇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봐줄 수가 있는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방납입니다. 이 방납이라는 것은 납부를 방어한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국가의 권력이에요. 임금이 드실 곡물을 질 좋은 곡물만 걷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등산에 수박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수박밭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미친 사람이 호박에다가 쓱 매직으로 줄을 그어가지고 수박이라고 된 거야. 이런 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관아에서 납부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요걸 방납이라고 하는데 요 방납을 관아에 있는 사또와 여기 있는 상인들이 악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요 사또, 이방, 호방, 그리고 대납가, 방납가 같은 말입니다. 얘들이 서로 짜요. 짜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 예를 들어서 상주가 꽃감이 유명하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정부에서. 야, 미안하다. 이제 사과 내지 말고 꽃감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꽃감 하나씩 내면 돼, 상주에서. 그럼 백성들은 기분이 좋겠죠. 아, 꽃감은 널렸으니까. 그 꽃감 가지고 이제 세금 내러 갔어요, 백성이. 세금 내러 왔어요. 꽃감 여기 있어요. 못 받겠어. 납부를 방어한다. 왜요? 꽃감에 뭐가 묻었어, 허연게. 이거 당이에요. 아니야, 곰팡이야. 썩은 건 받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이 A라는 대납가, 방납가, 다른 말로 상주인 이 사람한테 가서 사다가 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꽃감이 진짜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근데 나는 꽃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서 사서 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 사람한테 갔더니 A라는 사람은 요 꽃감하고 똑같은 꽃감인데 얼마를 받냐? 요 꽃감이 100원이잖아요? 얼마 받았을까요? 10,000원 받습니다. 사료에 뭐라고 나오냐면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사료 한번 보실까요? 자, 곡물을 방납, 납부를 방어하는 폐단이 날로 더욱 외람되어져서 본토에서 생산되는 물거리나라도 몰입애들이, 짠놈들, 이 짠놈들이 먼저 자진 납부해서 본거래에서 손을 쓸 수 없게 만듭니다. 행여 본색을 가지고 와서 납부하는 자가 있으면 사주인, 방납업자들이 백방으로 조종을 해서 그 물건이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퇴짜를 놓게 하고 결국은 자기 물건을 납부하도록 도모하였으며 값을 마구 올려 10배의 이익을 취하니 생빈의 고열이 고갈되었습니다. 요 사료는 10배로 나오지만 또 다른 사료에서는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나와요. 자, 여기 성인분들 많으신데요. 자, 올해 종합소득세 세금을 100만 원 낸다고 가정을 합시다. 고지서에 100만 원으로 왔어요. 그럼 이제 적금 깨가지고 100만 원 딱 내려고 그러는데 실제 내야 되는 돈은 얼마가 된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1억이죠. 1억 100배래니까요. 1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어머니시죠? 예. 네. 요즘은 다 젊어 보이셔서 어머니시죠? 어머니 100만 원 세금을 1억에 낼 수 있으세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이 마을에서 도망가려고 딱 봤는데 옆집이 먼저 튀었어요. 그러면 인징이라고 그래서 옆집이 낼 세금도 내가 내야 됩니다. 2억이 됐습니다. 아, 근데 빨리 튀어야지. 딱 보니까 뒷집 사는 우리 삼촌이 튀었어요. 족징이라고 그래서 친척의 세금도 내가 부담해야 됩니다. 3억 됐습니다. 날아온 고지서의 세금은 100만 원인데 실제 내야 되는 세금은 3억 원이 됐습니다. 이거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다음에 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선시대 전기적의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공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세금이었다. 부패한 세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 공납을 해결하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했던 이름이 똑같았던 중종 때의 조광조예요. 이거 공납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고 이분은 먼저 해결책도 못 내고 죽어버리시고 그의 뒤를 이은 게 누구냐면 5천원짜리 표지 모델 이희 선생님하고 조금 전에 그림에 나왔던 서해 류성룡 이 사람들이 여기는 공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특산물로 걷지 말고 쌀로 걷자라는 겁니다. 쌀을 걷는 법, 이게 수미법이에요. 이 공납의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그 백성들이 어렵게 낸 꽃감, 사과, 배 이런 것들이 왕이 한 입 두 입 먹고 질리니까 창고에 쌓아놨다가 다 썩어버려요. 냉장 냉동 시설이 없으니까 이 뭐 하는 미친 짓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은 괜히 힘없는 이 집, 옛날엔 집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노비도 집은 다 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한테 세금 때려 매기지 말고 요거 많은 게 누구예요? 조선시대 때 지주 아니야. 그러니까 지주들한테 쌀로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공납의 명목으로. 그럼 쌀은 잘 안 썩잖아요. 그 조선시대 쌀은 뭐예요? 화폐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쌀을 지주들한테 걷어서 국가에서 쌓아놓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때그때 사다 쓰면 될 거 아니냐. 이 당시 이제 슬슬 시장이 많아졌으니까. 아니면 지역 특산물 가서 사오면 될 거 아니냐. 이런 획기적인 법을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일반 서민들의 그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뭐 대우나 삼성이나 LG 같은 사람들한테 좀 더 세금을 걷어서 그런 부분을 뭐 좀 해결하자. 뭐 이런 주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수미법을 누가 싫어했을까요? 일단 지주가 제일 싫어하고요. 똑똑하시네. 그 다음에 해먹던 놈들, 사또, 방납업자 다 반대랍니다. 그래서 이걸 없었던 일로 한 거예요. 이게. 에? 근데 이 수미법을 이름을 바꿔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꿔. 대동법으로. 그 대동법이란 건 뭐예요? 공자가 말한 대동사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뤄보겠다. 그래서 수미법의 내용을 이름만 대동법으로 바꿔서 처음으로 실시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빛나는 바다 광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광해가 대동법을 시작했으니까 누구 부담은 커지고 지주 부담은 커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은 커지고 없는 사람들의 부담은 확 줄어버린 이 성군
이 정책이 바로 대동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지주들의 반발로 여기는 대동법이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데 몇 년? 100년이 걸려서 그 장인빈 남편 숙종 때가 되어서야 전국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그 스타트를 끄는 분이 바로 광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은 광해 내치였습니다. 내치. 이게 보통 내치 외치를 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분은 내치할 것 없이 외치에도 귀신이었습니다. 내외치의 귀신이야. 자, 그러면 이분의 대표적인 업적, 외치 업적 바로 따라해볼까요? 중립외교, 실리외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광해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중립외교가 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자,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자, 조선이었습니다. 자, 조선은 조선처 태종 이방원 때부터 여기는 중국 명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로, 임금의 나라로 모시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황제고 우리나라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태자고 왕세자가 되는 거고, 노란색 옷을 입고 붉은색 혹은 파란색 옷을 입어야 되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까 만세 그랬죠. 여기서는 천세 이래야 되는, 이게 제후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선조는 광해가 세자가 되는 것도 싫어했지만 세자가 되고 나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다시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배경을 명나라가 도와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명나라도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똑같아서 황제가 정실부인한테는 소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첩들한테 자식이 있고, 황제가 첩의 자식을 황제로 앉히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명나라의 제후들이 전하 아니 되옵니다. 어떻게든 중전에 정실부인의 자식을 뭐 생산하소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조선을 딱 보니까 첩의 자식이 지금 세자거든요. 광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만약에 여기는 황제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봐봐! 야, 조선도 첩의 자식이 세자잖아. 차기 왕이잖아. 나도 그냥 첩의 자식으로 앉힐래. 이 소리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나라가 세자 되기 이전부터 되고 난 뒤까지 계속 방해를 해요. 광해군이 세자 못 되게. 세자 되고 난 다음에도 패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광해는 세자 시절부터 저기는 명나라가 좋았을까요? 미웠을까요? 저 나라 안망하나? 뭐 이러고 있었겠죠. 그런 게 좀 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미시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개인사도 있고,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국제관계를 좀 넓게 본 건데, 자, 무슨 얘긴고. 자, 임진왜란이 뭐예요? 명나라하고 조선이 한편 돼서 바다 건너 일본하고 7년 동안 싸운 전쟁이죠. 이 세 나라가 정신없이 싸우고 있을 때 여기는 동북면에서 여진족들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이 금나라의 후신이다. 과거에 금이라는 나라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이 오랑캐들이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이거 가만 안 뒀을 텐데 정신이 없느라고 가만 둔 거예요. 무럭무럭 크는 거를. 자, 임진왜란 끝났습니다. 조선 완전히 황폐해지고요. 초토화돼버리고, 여기는 명도 7년 동안 전쟁을 도와주다 보니까 경제 파탄, 정치 파탄, 망조를 보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틈을 이용해서 여기는 여진족들이 임진왜란 끝나고 명나라를 공격을 했어요. 그 명나라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조선한테 SOS를 칩니다. 조선아 도와줘. 야, 임진왜란 때 우리가 너희 도와줬잖아. 너네 의리 있지, 의리. 의리 있잖아. 우리 아버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조선의 선조는 돌아가시고 이제 왕이 누구예요? 명나라 싫어하는 광해죠. 그럼 광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의리나 명분을 따진다면 당연히 조선이 명을 도와줘야겠지만, 지금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우리가 전쟁 수행 능력이 없고, 그리고 내가 보니 대세가 후금인데 괜히 얘네한테 잘못 보였다가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우리 백성들 다 죽습니다. 도와줄 수 없겠습니다. 우리는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광해군의 마인드는 의리와 명분을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실리를 따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실리 외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중립 외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오늘날 시각으로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멋지잖아요. 당연히 이래야지. 탄력적인 외교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당시
17세기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은 좀 달랐다라는 거죠. 태어났을 때부터 유교 공부를 하는데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덕목이 뭐예요? 의리와 명분, 대의 이런 것들이거든요. 오히려 의리와 대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라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광해군이 이제 신리외교로 대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명나라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보내긴 보내는데 따로 불러다 명령을 내려요. 홍립아, 너 여진어 할 줄 아니? 너 가서 괜히 명나라 도와주지 말고 전황을 봐서 얘들한테 항복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전해라라고 은밀히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강홍립이 가가지고 항복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광해군 때는 여기는 후금하고 사이가 비교적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광해군의 은밀히 진행되는 신리외교, 중립외교를 당시 집권 세력이 누구였냐면 북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인하고 광해가 같이 임진왜란한테 뛰어다니면서 함께 의병활동을 하거든요. 전우예요, 전우. 그래서 집권 세력이었어요. 그럼 이 당시에 이제 비집권 야당이 누구였냐면 서인들이었어요, 서인. 서인. 서인하고 뭐 남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서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북인들이야 지들이 집권 세력이니까 아, 전하, 신리, 좋아 뭐 이거 했겠지만 서인들은 일단 야당이니까 비판할 거 아니에요. 저런 의리 없는 자가 있나? 미친 거 아니야? 아버지의 나라 명나라가 오랑캐한테 짓밟히고 있는데 그걸 두고 보고 있어. 이건 천하의 불효자고 이건 폐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건 뭐였을까요? 야당이 싫었던 거예요. 비집권이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광해군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싶은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명분 삼기엔 좀 약하잖아요. 왜냐면 광해군이 대놓고 한 게 아니라 은밀히 진행을 하거든요. 겉으로는 그래요. 아, 명 도와야지. 그러면서 뒤로는 강홍립 불러다 이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명분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서인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기 위한 명분을 찾게 됩니다. 명분을. 반정을 준비하거든요. 그 명분이 바로 폐모, 엄마를 패하고 살제, 형제를 죽인 폐륜하다. 요 폐모 살제를 이유로 광해군을 쫓아내고 그래갖고 새로운 왕 인조를 앉히거든요. 요것이 그 유명한 인조 반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폐모 살제가 과연 무슨 얘기인지 우리 가계도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는 가계도로 가볼게요. 자, 보세요. 자, 원래 중전 자식 없었고 새로 들어온 중전은 영창대군 아이를 낳지만 꼬마였습니다. 왕 될 수 없어서 광해군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광해군이 왕이 딱 되고 나서 이게 문제예요. 첩의 자식인 것도 짜증나는데 둘째 아들입니다. 명분이 안 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리로 모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친형이라도 권력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좀 숙이고 자기 동생한테 충성을 맹세했으면 목숨 잃을 일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좀 사람이 경박해요. 그래갖고 무인들하고 어울려 다닙니다. 약간 좀 건달기질이 있어요. 그러다가 고변이 들어와요. 고변이. 전하, 여기는 임해군을 둘러싼 자들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야? 아니 이놈들이? 그래서 걔들이 이제 고문하고 국문을 해봤더니 뭐 임해군과 이래저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임해군은 친형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뭘로 몰려요? 역적으로 몰린 거예요.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유배를 보냈는데 그 유배 간 임해군을 갖다가 여기는 광해군한테 붙어 있었던 대북파라고 있어요. 대북파의 부하가 죽여버립니다. 광해군이 시켜서 죽였는지 아니면 목숨만은 살려둬라 내 친형이다 라고 했는데 과잉 충성으로 죽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는 광해군이 뒤집어 써야 될 굴레입니다. 친형을 죽였어요. 뭐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뿐입니까? 차기 지금 왕권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보이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기는 꼬마 영창대군입니다. 어느덧 나이가 꽤 들었어요. 나는 늙어가는데 얘는 어른이 돼갈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대북파 말고 소북파들이 여기는 영창대군 쪽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파가 가만 안 둬요. 전하, 영창대군 제거해야 됩니다. 아니야, 내가 우리 친형도 죽였는데 배다른 동생도 죽여 그만해. 전하! 이러다가 결국은 여기는 영창대군도 역적으로 몰린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는 영창대군을 갖다가 유배를 보냈는데 여기는 대북들이 또 나서가지고 어떻게 죽이냐면 찜질방 아시죠 여러분들? 집에다 가둬놓고 불을 태워서 죽입니다. 증살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구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다른 동생도 구워 죽였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인모광호의 아버지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왕실의 어떤 문제가 될 만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남자란 남자는 다 실을 말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후궁에 공빈 김씨 말고 또 인빈 김씨라는 또 다른 후궁이 있었습니다. 후궁이 있었는데 이 인빈 김씨의 자식이 있어요. 이 인빈 김씨의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광해군의 이제 이복동생이 되고 이 사람은 조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광해군의 이복동생의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까지 또 영목제로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화병에 여기는 자신의 또 이복동생도 죽어요. 그러니까 조선왕실 막 남자들의 시가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서인들은 꼬투리를 뭘로 잡겠어요? 여기는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여기는 인봉광호가 난리를 칩니다. 내 아들도 죽이고 내 아버지도 죽이고 나도 죽여라 임마! 그러니까 뭐 시끄러 이 나이도 어린 게 없어서 내쫓아버리거든요. 엄마를 패하고 친엄마는 아니지만 엄마를 패하고 형제를 죽인 자 저건 천하의 패륜하다. 태모 살제 요걸 꼬투리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난을 일으켜서 왕을 죽일 순 없죠. 일단 차기 왕을 물색해놓은 다음에 반정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있을까 딱 보니까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 사람이 바로 인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광해군의 다음 왕은 누가 되는 거죠? 여기는 조카가 되는 거죠. 요게 인조입니다. 그럼 인조는 이 반정을 미리 알았나? 알았습니다. 여기는 서인들이 찾아가요. 서인들이 찾아가가지고 서인들이 찾아가서 차기 왕이 돼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남인들하고 찾아가갖고 반정을 일으킬 건데 우리의 왕이 돼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조가 끄떡끄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돼요? 공모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옛날에 세조가 계유정 남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유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퍼스트 오브 댐이 되는 거죠. 주모자. 차기가 계유정난을 벌인 거고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원 오브 댐이죠. 공모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지사장은 아닙니다. 그래도 대등한 공모자예요. 그래가지고 인조 반정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는 서인하고 남인하고 인조하고 짜고 반정을 벌인 거죠. 반정을 벌여서 인조 반정을 벌여서 패모살제를 명분으로 벌여서 여기는 광해군 쫓겨나고 여기는 대북파 쫓겨나고 인조가 왕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인조가 왕이 됐으니까 집권 여당은 누가 해야 될까요? 반정의 공신인 서인들이 집권 여당을 하고 그리고 반정을 도왔던 남인들은 비집권 야당이지만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는 아름다운 공존의 시기가 전개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광해군의 업적과 그리고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왕이 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광해군은요, 요걸로 마무리해야 되는 게 시대에 따라서 재조명되는 대표적인 왕이거든요. 자, 저 당시에는 뭐였죠? 천하의 패륜하의 의리 없는 자식이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뭘로 평가되고 있어요? 신리외교의 대표자, 21세기의 리더로 재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가 달라지면서 재평가되는 대표적인 왕이 광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드라마도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역대 드라마, 뭐 이병헌, 차승원, 서인국, 이렇게 잘생기고 이미지 좋은 사람들만 그 광해 역할을 하잖아요.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은 광해를 다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백성을 대동법으로 끌어안고 밖으로도 백성을 위해서 신리외교를 택했던 이런 어떤 리더를 갈구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해 쫓겨나고요. 광해는 쫓겨났으니까 군자가 붙죠. 그럼 광해군 실록이에요? 광해군 일기예요? 그렇지. 광해군 일기로서 기록이 돼 있고 광해군을 쫓아낸 서인들이 그 이후 수백 년간을 조선을 지배하거든요. 그럼 광해군은 조선시대 후기 쪽에 다 뭘로? 패륜하로 기록돼 있다가 오늘날에서야 다시 재조명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